칭찬도 한번 해주면 좋겠죠. 어, 수아야 너도 좋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애기였을 때 인형놀이 해봤죠? 네. 그때를 기억하고 만드시면 돼요. 오늘은 사람을 만들 거예요. 사람? 네. 위로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어때요? 위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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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아요? 우와. 우와.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여기다 나는 눈을 어떻게 그리고 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번 그려볼까요? 네. 네. 제가 손재주가 정말 안 좋거든요. 아,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위로. 집중을 하면 다들 오디오가 미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안 빌 수 있잖아요, 다들. 그럼요. 확실히 뭔가 웃는 표정이 생각나지 않아요? 맞아. 그럼 웃는 표정이 생각나지. 좀 약간 네. 이상한 데다 찍어버리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여기 다시 그리는 거죠? 네,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도안을 할 거예요. 거죠? 네, 도안인 거예요. 나 너무 야, 나 너무 혼나 많이. 너무 귀여워. 지금 어느 정도로 내가 구상만 하면 돼요. 아~ 네, 수연아 할 수 있어. 살짝. 아, 위로와 칭찬만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역시. 이게 이체가 되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얼굴부터 만들 거예요. 거기 네. 동물 한 볼이 하나 있죠? 네. 구멍 뚫어야 돼요. 할 수 있죠? 네. 네. 가위로 뚫는 거예요. 네. 네. 손으로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손으로 안 뚫어질걸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 두 번째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뚫어주면 좋아요. 네. 많이 뚫어야 되네. 아, 꼈어. 꽉 끼는데. 꽉 끼는데? 조금만요. 하나야. 오, 잘했어요. 오, 잘했다. 어렵다. 된 것 같은데 거기는 한번 넣어보실래요? 안 들어. 안 들어가요? 자, 제가 한번 도와줄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 You know what I'm saying? 와우! 아까 옷 드렸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디자인을 할 거예요. 와우! 네. 와우. 자, 그리고 하다가 옆에 친구가 이렇게 살짝 봐서 잘하면 와, 네 옷 멋있다! 이렇게 칭찬도 한번 해주면 좋겠죠? 야, 너 지금 원단부터 좋다! 감사합니다! 같이 써도 되겠니? 네! 고맙다! 좋아요! 너도 이거 쓰고 싶으면 써. 이거 쓰고 싶으면 써요. 그래.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 너무 좋아요. 잊고 살다가 뭔가 동심 찾은 느낌. 어때? 귀여워. 귀엽지? 진짜 옷 같아. 근데 확실히 다 진짜 각자만의 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역시 손재주가 좋다. 수아야, 너도 좋아. 너도 잘해, 수연아. 고마워, 수아야. 잘한다! 잘한다! 너무 예쁘다! 수아, 이거 뭐야? 너무 예쁘다. 바람이 잘한다. 수아 잘한다. 특별히 리본을 4개 준비했습니다. 와! 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골라서 쓰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 내가 이렇게 해줘도 돼?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오늘 하늘색 의상을 입어가지고. 어떤 게 저한테 잘 어울려요? 이거야. 이거요? 완전, 완전. 완전. 하람이 핑크. 아, 잘 어울린다. 노란색 있는 거 시윤이. 오케이. 우리 특별한 수아. 땡큐. 다 그려가나요? 아직 안 그려가요. 수준이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네, 저는 저희 빌리를 일단 썼고요. 저희 또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랏빛비가 내리는 것과 보라색 우산을 이렇게 역시. 그렸습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우와, 괜찮으시죠? 네.
저는 일단 앞치마 같은 느낌을 사실 하려고 했다가 좀 그냥 원피스가 돼버렸는데 진짜 앞치마인 줄 알았어. 앞치마 됐어. 괜찮아? 같아. 근데 앞치마 얘기하면 너가 실패할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아니야, 있었는데 아니야 앞치마 생각을 진짜? 했어. 앞치마 같아. 왜냐면 공예하는 느낌 때문에 살짝 했는데 꽃을 좋아해가지고 그 꽃에 이제 저희 멤버들 7가지 색깔을 넣어서 각자 멤버들 색깔을 넣고 빌리를 상징한 B를 한번 그려봤어요. 아름답습니다. 다 비슷하다. 저도 근데 꽃을 좋아해가지고 꽃에 꽃잎의 색깔이 다 저희 멤버들이어서 7개의 꽃잎을 7개. 그려봤어요. 약간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일맥상통. 오케이. 짠. 와 시윤이 같다. 진짜 시윤이 같다. 귀여운 뭔가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귀여운 옷을 그렸고 항상 햇빛이 지켜주고 있는 듯한 뭔가 춥고 눈이 오고 조금 슬픈 일이 있고 해도 항상 햇빛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 저도 똑같이 시윤 언니랑 멤버들이 옆에서 함께 해줘서 이 심장 항상 뛴다 라는 의미를 해줬습니다. 드림. 네. 자 이제 옷은 완성됐고 얼굴 아까 코 드렸죠? 네. 코를 내 크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위로 잘라서 중심에다 코를 딱 그려줄 거예요. 내 공이 어디 있지? 머리 떨어졌나? 수연 언니 머리 머리에 스티프 눈 왔어 저기. 내 공 어디다 놨었지? 아 여기 있다. 글루건으로 끝에다 살짝 칠해서 코를 고정시켜 줄 거예요. 난 정말 글루건을 살짝 해야 돼요. 옆도 귀엽고 위도 귀엽다. 그리고 앞에 뽀글뽀글 솜이 있죠. 많이 잡아당겨서 내가 원하는 머리 형태를 만드세요. 우와! 아주 강렬하게 파란색으로 가봐야겠어. 오! 언니 하면 또 파랑 머리죠. 아, 그러네. 저희 멤버 중에 츠키라고 핑크머리였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츠키야 보고 있니? 아까 만든 옷 있죠? 네. 손을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얘를 쏙 끼워보세요. 와 너무 예쁘다. 와 신기해. 다 각자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어떡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움직임을 연습해 볼 건데 박수! 박수! 만세! 만세! 이제 허리를 움직여 볼 거예요. 오, 허리는 허리. 어디냐면 손목 있는 부분이 허리가 되겠죠, 그렇죠? 앞쪽으로 오! 안녕하세요. 잘하는데? 자, 이번엔 뒤로 귀엽다. 허리가 아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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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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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해볼 거예요. 와~ 공연을 하기 전에 하나 이름을 달아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나는 솔직히 이름을 계속 생각해봤어. 아 진짜요? 좀 뻔할 수도 있겠지만 위로와 칭찬이니까 뭘 것 같아? 위칭? 위칭? 어? 위찬이? 위찬이. 아, 위찬이. 아, 위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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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찬이라고. 아니면 서로 지어도 돼. 좋아요. 서로 지어줘. 내가 보기에는 위로와 칭찬을 해주는 애니까 너는 위찬이 어때? 괜찮다. 그래? 괜찮... 우와 되게 익숙하다. 아니 아니 나 방금 위찬이. 와 진짜 위찬이? 위찬이. 어. 원래부터 위찬이처럼 생겼던 것 같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 캐릭터 방금 생각나게 해도 돼? 응. 네. 사랑과 포옹을 줘서 사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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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아! 괜찮다. 옹아 밥 먹어라. 옹아 밥 먹어. 옹아 밥 먹어. 안아줄게. 살짝 은근슬쩍 생각해놓은 게 있긴 해요. 뭔데 뭔데? 핑크 뽀글이 해가지고 핑뽀. 핑뽀! 귀엽다. 잘 어울리잖아요 이 친구랑. 핑뽀. 핑뽀. 핑뽀 귀엽네. 시윤이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되게 우아하시다. 우아해요? 우아해요. 엘레강스. 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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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영어에 한 번쯤 있어줘야지. 아 그럼. 오케이. 엘레강스에서 엘스. 오케이. 엘스? 엘강이도 괜찮다. 엘강이? 엘강이. 아 그러면 엘랑이 어때? 엘랑이? 엘스랑 이제 노랑이랑 또 사랑이랑 해가지고. 엘랑이? 엘랑이 괜찮다. 엘랑이로 할게요. 오케이. 둘둘 이렇게 해서 아 좋아요 그래? 좋아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스토리가 좋을까? 원래 늘 밝은 얘 이름 뭐였지? 사홍이 이렇게 와 사홍이가 원래는 사랑과 옹을 주는데 옹을 주는데 사랑과 포옹을
상담을 주다가 그만 본인의 슬픔에 빠져버린 거야. 이런. 그래서 엘랑이가 와서 엘랑스 그 사랑과 포옹을 채워주는 거지. 와, 좋다. 좋아요. 괜찮아요? 네. 우리는 어떤 스토리를 한번 써볼까요? 언니가 평소에 제일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은 뭐예요? 뭐야, 약간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요? 아니 뭔가 이렇게 갑자기? 늘 밤마다 이제 누워서 네.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아, 실화를 바탕으로. 아, 실화를 바탕으로다가 우리가 하는 네. 그거를 이 인형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아니면 안녕? 너의 의견. 아니면 안녕? 너의 의견. 야, 머리가. 아, 잠깐만, 아니, 잠시만. 얘기해줘. 고정 들어있대. 친구가 아니, 많이 힘들어가지고 스프레이 조금만 뿌려줘요 언니. 기다려봐. 고정이 안 돼. 고정이 안 됐네. 얘기해. 아니야. 아, 웃지 마. 미찬이 민망하잖아. 아니, 언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얘기해. 저희가 이제 알게 된 지 거의 3년이 돼가잖아요. 그치. 그럼 그 사이에 서로 고마웠던 점도 있고 감동받았던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섞어가지고 언니에게 서로 고맙고 감동받았던 일을 자기 전에 하는 얘기처럼 오케이.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완벽하다 이 팀. 미차기와 핑보의 사소한 행복. 오케이, 오케이. 기억 괜찮아요. 사홍이와 옐랑이. 옐랑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엔지. 사홍이와 옐랑이의 행복 불명. 행복 불명? 행방불명인데 행방불명을 따서 되게 센스있다. 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행복불명? 네, 괜찮아요? 행복 불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